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5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5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리터와 TV5의 와TV5입니다. 2024년 2월 22일 목요일에 어제 양주복지관에서 카카오톡 자사회 갔습니다. 우선은 저는 집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와 미를 함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양주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기다려가 버스를 타고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고 저는 버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래서 카카오톡 자사회 도착했습니다. 저를 포함 양주장애인 복지관 일행을 카카오톡 자사회 들어갔습니다. 카카오톡 자사회에서는 저처럼 장애 가진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하고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 자사회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 자사회에서는 지원분들이 어떠 일하시는 빼였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 자사회 일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 길대한 설명 듣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있는 카카오톡에 밀어넣어 풀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카카오톡 자사회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대단하네요. 저도 정말로 카카오톡 웹 사용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자사회 일하시는 분들이 설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시 교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사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즐겁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전 제가 아산병원에서 다리를 수술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설 모습을 어떻게 의문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채널을 커뮤니티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